안녕하세요, 여러분. 임희승의 색소폰 연주곡 따라하기 저자 임희승입니다. 이번 강의는 임희승의 색소폰 연주곡 따라하기 38, 39쪽에 나와 있는 플리꼬미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리꼬미뭄은 원음에서 이도음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원음으로 돌아와주는 꼬미뭄입니다. 이 설명은 잔결꼬미뭄 프랄트릴러 할 때 한번 드렸었는데요. 프랄트릴러와 플리꼬미뭄의 차이는 원음 앞에 꼬미뭄이 있다 하면 프랄트릴러고 원음 뒤에 꼬미뭄이 있다 하면 플리꼬미뭄입니다. 그럼 프랄트릴러는 겹앞꼬미뭄에 포함이 되겠고 플리꼬미뭄은 겹뒤꼬미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따리라 이런 형태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트로트에 많이 등장한다고 해서 일명 트로트 꼬미뭄이라고 합니다. 플립이라는 용어는 Essential Element for Jazz 책을 참고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책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용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따리라의 형태를 갖고 있는 꼬미뭄을 플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이 부분을 트로트 꼬미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플립 꼬미뭄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잔결 꼬미뭄 프랄트릴러와 같은 방법으로 키를 반만 열었다가 닫아주는 하프운지를 사용하여서 연습하시면 빠르고 자연스러운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트로트곡을 연습을 많이 하신다면 플립 꼬미뭄 후에 원음보다 3도 위의 음을 추가하여서 연습하시면 트로트의 느낌을 더욱 살릴 수 있겠습니다. 도는 음을 세는 단위를 얘기하는데요. 1도는 같은 음끼리를 1도라고 하고 2도는 원음에서 하나 위의 음을 2도라고 하고 혹은 하나 아래 음을 2도라고 합니다. 음의 간격을 얘기하는데 제일 쉬운 것은 원래 음에서 게이름을 손가락으로 접어가면서 세시면 도에서 미 사이를 도레 미 이렇게 계산하면 손가락이 3개 접혔죠. 이것을 3도 간격, 도레 미 파, 도에서 파는 4도 간격, 원음까지 세서 음의 간격을 계산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플리꼬미뭄 다음에 3도 간격의 음을 추가해서 연습하시면 미리 트로트의 느낌을 살려서 연습해 놓으실 수 있겠습니다. 플리꼬미뭄에 사용된 대체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 메이저에서는 C, 도, 시, 시를 운지한 상태에서 오른쪽 사이드에 나란히 있는 키 중에 가운데 키를 눌러주면 도였죠. C, 도, 시 이렇게 운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디 도, 레, 도가 나와 있는데요. 도를 운지한 상태에서 왼손 3옥타브 레샵 키를 눌렀다가 떼주시면 되겠고 이건 말고 또 도를 운지한 상태에서 오른손 사이드에 있는 제일 위의 키 H3키 미키였죠. 3옥타브 미키 도를 운지한 상태에서 H3키를 살짝 치고 오시면 또 도레도가 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영상에는 도레도 도레도 두 가지 모두 연주를 했습니다. 옥타브 위의 음은 같은 키를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C 옥타브 키 누르고 C 도 시 그리고 도 레 도 혹은 도 레 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3옥타브 레 미 레는 레를 운지한 상태에서 원래 포지션으로 연주하자면 H2키와 H3키를 동시에 눌렀다가 떼줘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H2키를 생략을 하고
H3 키만 눌렀다가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시에 안 눌러줘도 편안하게 오른손만 레미레의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A 메이저의 대체 키를 살펴보면 대체 키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솔샵을 미리 잡고 파샵, 솔샵, 파샵 이렇게 운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솔라솔도 솔라솔, 솔샵을 잡은 상태에서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을 반만 열었다가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F키를 살펴보면 C도시의 운지를 뿌트키 잡은 상태에서 C플랫을 하시고 오른손 TC키를 눌렀다가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음 3옥타브 레미레 위에서 C메이저 했을 때 운지랑 똑같습니다. 레에서 H2키 생략하고 오른손 H3키만 눌러서 레미레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B플랫 메이저의 대체키를 살펴보면 첫 부분에 저음 C플랫 도 C가 있습니다. 이때는 왼손 C플랫 키를 계속 닫고 있는 상태에서 도를 반만 열었다가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미플랫 파 미는 미플랫 키를 운지한 상태에서 오른손 가운데 키만 열었다가 닫아주시면 파 음이 나오겠습니다. 이거 이 모두 다 안 열어주고 오른손 가운데 키만 열어주셔도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미, 파, 미 반만 열었다가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옥타브 미 플랫 파 미도 똑같이 미 플랫을 운지한 상태에서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만 살짝 들었다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체 키를 살펴보았습니다. 뒤에 나오는 영상은 C 메이저부터 B 플랫 메이저까지의 플립 꾸밈음 연습입니다.
다음 영상은 노래에 플리꼬미뭄을 적용하여 연습한 영상입니다. 이렇게 플리꼬미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플리꼬미뭄은 우리가 트로트에 자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명이 트로트 꼬미뭄이라고 붙었지만 발라드, 재즈, 팝 장르에서도 모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트로트 아닌데 플리꼬미뭄이 나왔어 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동꼬미뭄의 두 번째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